참치다, 참치. 와. 그렇지. 다랑어를, 우와. 아니, 나는 상어인 줄 알았어요, 상어. 이렇게 커? 참다랑어. 이야. 공이의 50가지 생선. 이게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했어요, 양식에. 아. 참치가. 그래서 이제 중문에서. 아, 돼요? 예. 오. 돼요. 야, 이게 지금 80 나오겠는데? 80 나오겠는데? 야, 근데 저 빵빵한 거 보세요. 와. 사이즈 봅니다, 사이즈. 자, 사이즈. 80이네, 80. 80이네. 80 나오네, 80. 팔자네. 팔자예요, 팔자. 13kg 정도 나가는 것 같더라고, 13kg. 우와. 좋아. 야, 이거. 이러면 한 몇 명 먹는 거야? 어, 20인분 나오겠다, 20인분. 이야, 진짜 대박이다. 가자. 야, 잘생겼다. 오. 저, 이게 바로 미사일이야. 저렇게 큰 거 할 때는 저 자세로 해야 돼요, 항상. 어, 아파트 집에서 저렇게 힘들거든요. 예전에도 다 그렇지. 우와. 아, 어, 태곤 세 컷입니다. 고니 세 컷. 와. 생선만 잡은 그때부터 미소가 뛰어. 미소가. 아니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거는 손질 못 가게를 거야? 가야 손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어떻게 해요? 진짜 그걸 집에서 해체쇼를 하신다고요? 이거 제대로 해체해줘야겠는데 아무래도. 나 해체쇼는 또 처음 보네요. 참치 해체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못 따. 이렇게 해서 이 판 갈라야 돼. 덩어리가 크니까. 너무 커서. 일단 이 가브리살을 중심으로. 어우야, 휘씨. 어우야, 휘씨. 잡아줘? 응, 잡으셔. 상렬이 형이 잘 잡아줘야 돼요. 아, 옆에서 이렇게 잡아주지 않으면 힘든 거라서. 제 가죽이 두꺼워요. 그래서 칼이 잘 안 들어가요. 대가리만 딱. 대가리만. 대가리. 대가리만 딱 누르고 있어. 움직이지 마. 칼 잘못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중간을 저렇게 갈라줘야 돼요. 부위별로. 척추. 야. 들어갔어요? 너무 단단해. 일자로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와, 소리 봐라. 오. 한 번에.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와. 아, 진짜. 와.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마음이 또 삐뚤어진 사람은 또 이상하게 긋는다고. 나처럼 똑바로 된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알지? 너가 똑바로? 어. 똑바른 거의 기준이 뭐니?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똑바른 거야? 이게 너니까 이게 작업이 되는 거야, 이거. 거의 뭐 도축하는 거야, 지금. 그렇지. 그럼 이거 도축하는 거야, 이 사람아. 소 잡는 거야, 이거. 이거 아무나 못 봐. 그럼. 와. 이거는 벽돌이다, 벽돌. 어? 와. 와. 생참치, 어?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쉽지. 방 다 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와. 이렇게 이게 한 면. 아우, 두 덩어리. 그냥 소고기 같네, 소고기. 진짜 소고기 같지. 예, 약간 소고기 같죠? 이거 잠깐만 돌려주세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게 뼈를 느끼면서 가야 되니까. 뼈를. 갈라지는 거 보입니까? 뼈 소리 나요? 보여? 뼈 소리 들리지? 아니 집에서 이걸 한다는 게 진짜 너무 대단하시다. 이렇게 이렇게 한 부위. 잡아, 대가리 잡아. 겁내지 말고 잡아. 다시. 이야. 이거면 끝났는데 오늘 피니쉬인데? 와, 해체 완료됐어 벌써. 여러분 여긴 집입니다. 이제 먹을 거 합시다. 자, 이제 먹을 거 간대요. 어, 부위별 회뜨기 들어갑니다. 파야지, 이제. 볼. 아, 볼, 볼살. 볼 파야지, 이제. 야, 나 이거 파는 건 처음이야. 어디 쪽이야, 어디 쪽? 여기 딱 보면. 봐봐. 이 뼈지. 이 뼈잖아. 눈 밑에도. 여기 눌러봐. 여기 볼때기 있어. 이게 볼때기. 아, 바로 눈 밑에. 참치집도. 단골들만 이거 파주지. 이거 귀한 거니까. 어, 그러니까. 저 홀살은 형, 데코할 때, 어? 데코할 때, 어? 여기다 딱 두죠. 여기에다가?
딱 두 점. 와, 말도 안 돼. 13kg에서 딱 두 점이라니. 양부이네. 자, 회 한번 쳐볼까? 이렇게 보면 눈 밑에 이렇게 눌러보면 딱 들어가는 부위가 있어요. 여기, 여기. 뼈 주위에. 그럼 거기에 칼을 사선으로 넣어줘요. 사선으로 들어가요? 아, 요만큼이구나, 딱. 요만큼인데? 아, 딱 그만큼이네. 요거? 저게, 저거야, 저거야. 요거, 요거. 딱. 요렇게. 이거 그냥 고기네. 우와, 딱 저만큼이구나. 하나 저만큼이죠. 우와. 얘는 이제 고기집 듯이. 쫀득쫀득. 쫀득쫀득. 이 가브리살이라고 해서 이 살도, 이 살이 진짜 맛있는 살이야. 그러지, 그러지. 이 가브리살이라고 해서 진짜 맛있는 살이야. 그러지, 그러지. 요거 맛있지. 살이. 요거 맛있지. 야. 잘 보셔. 이것도 나오는 부위가 요거야. 지금 요거. 야. 흔한 거 말고. 그렇지. 이게 다야. 귀한 거 먹자.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냥 맛있겠다. 아, 저 맛있겠다. 모든 생선은 이 부위가 맛있어요. 모든 생선은. 큰 놈들. 아, 기름기 봐라. 봐라. 기름기가, 윤기가. 저 녹겠다. 저건 녹아. 하자. 하자. 땀나더라고, 저 하는데. 집중을 하시니까. 응? 여기 한 점. 이야. 우와. 흑불소고기 같아요. 와, 그러니까 사이사이 기름이 촥 먹고. 네. 와. 딱 네 점 나오네. 야, 이거 맛있겠다, 가불살. 아, 야.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아. 야, 대박이다, 진짜. 자, 이게 등살이죠, 지금 살. 이게 보면 비릴까봐 내가 좀 얇게 썰고 있거든, 일부러. 아, 얇게 쓰면 좀 덜 비린가? 그렇지. 그것도 야, 노하우네. 해가 클수록 얇게 떠주는 게 좋아요. 아, 클수록. 회 덩어리가 클수록. 아, 맑아. 야, 이 정도면 장판이다, 장판. 아, 이쁘다. 아, 색깔 그라데이션. 여러분, 집입니다, 여기. 집입니다. 와, 진짜 대단하시다. 자, 뱃살. 아,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맛있지. 진짜 대박이다. 뱃살. 드디어 하이라이트. 야,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맛있지. 이 기름 봐라. 와, 야, 와, 무조건 맛있어. 너무 맛있겠다. 야,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태권아, 나 오랜만에, 야, 가슴이 벌렁대네. 먹을 생각하니까. 대박이다. 아니, 참치 전문 횟집 같아요, 지금. 아, 레몬 한번 뿌려주고. 레몬. 한손 차츠. 한손 차츠. 으쨔. 으쨔. 레몬. 이 레몬 왜 짠 거야? 비린맛 잡아야 돼. 아, 그래, 그래, 그래. 좋다. 이렇게 해서 누르지 말고. 냉장실. 나 상렬이 형이 아무 말 없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게 더 웃겨, 진짜. 계속 열심히. 먹으려고. 먹으려고. 저 잘못하면 혼나거든요, 저한테. 상렬이 형이. 호흡이 너무.